안녕하세요. 찬우사리의 찬우입니다. 제가 오늘 왜또 여기 이렇게 앉아있냐? 오늘 또 스케줄을 하러 이렇게 해외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번뜩이면서 떠오른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재밌겠지만 저 찬우는 조금 괴로운 시간이 될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는 뭐냐면 바로 아이콘 정찬우 아역 연기 모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만 4천 회나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왜 10만 4천 회나 보셨습니까? 네. 이야, 이 영상을 저는 끝까지 봐본 적이 없어요. 와. 아, 이렇게 너무 오글거리고 막 손발이 없어질 것 같아서 못 보고 넘겼었는데 벌써부터 재밌으시죠, 여러분들. 네. 전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바로 가보죠. 일단은 콘콘TV라는 분이 올려주셨어요. 콘콘TV. 채널 운영하시는 운영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뭐 이게 부끄럽고 뭐 오글거릴 수 있다 해도 이렇게 또 영상을 또 만들어 주셔서 우리 많은 또 팬분들 또 사람들이 볼수 있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렵네요. 네, 이게 두려워서 제가 지금 시작을 못 하겠어요. 아, 갑니다. 2006년입니다. 2006년이면은 13년 전이니까 10살 때네, 10살 때. 너네 몇 살이니? 하시면서 챙겨주셨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고, 동방신기 선배님들을 음악방송에서 뵈서 제가 이제 또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너 옛날에 같이 이거 한거 기억나냐고 이렇게 먼저 말씀해주셔서 그때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천사다. 아빠가 다쳐도 오빠가 다쳐도 곁에서 지켜주신다. 식물 성분으로 세상이 솔솔. 복합 마데카솔. 사랑해. 엄마 나도. 복합 마데카솔. 엄마 나도. 이때도 이빨이 없었네요. 하긴 뭐 1년 전에도 이빨이 없었으니까. 마데카솔 CF 공식 데뷔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다. 저때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래도 CF에 뭔가 그런 중요한 마데카솔의 중요한 그런 아데카솔의 모델이 돼서 굉장히 좀 긴장하고 열심히 촬영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왕세종 이때도 1년 차이네요. 네, 일단 대왕세종까지 봤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근데 묻고 떠블로 가! 그분 아닌가요? 묻고 떠블로 가! 이때 제가 저 장면을 찍으려고 승마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또 배웠는데 그 이후로는 말을 타본 적이 없다는 거. 2008년입니다, 여러분. 11년 전 보겠습니다. 문제 맞춰봐. 아침엔 다리가 4개고 점심엔 2개? 저녁엔 13개인 생물은? 바보, 바보. 정답은 변신괴물. 좀 있지? 야, 너 죽을래? 네 머리카락이 우리 반에서 제일 굵거든. 머리카락 싸움할 땐캡 좋아. 자꾸 그러면 선생님한테 다 있는데. 나 리코더 시험 연습 같이 하자. 네, 여기까지 봤는데, 네. 귀엽네요. 이때까지는 귀엽고, 차 타고 부산까지 가서 저렇게 또 촬영을 했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아직까지는 귀엽습니다, 네. 다음 가시죠. 2009년, 10년 전. 자막까지 넣으셨나. 구준표 때죠, 구준표 아역일 때. 아, 진짜 그 옛날 감성이 가득하네요. 10년 전그 감성. 네,
꽃보다 남자였습니다. 이 꽃보다 남자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이민호 선배님 아역을 처음 해봤고 구준표라는 엄청난 그 캐릭터의 아역이었어서 그때부터 이제 구준표 구준표 이렇게 많이 불렸었죠 옛날부터. 네. 처음 잡아준 우리 형. 이거는 네, 신현준 선배님 아역이었죠. 형아 내가 이기면 형아 딱지 다 주는 거다. 야 네가 날 어떻게 이겨 임마. 에이씨 이번엔 절대 안 져. 다리도 짧은 녀석이 까불고 있어. 에이 귀엽네요. 이때까지는 아직 괜찮습니다. 네 이제 카인과 아벨이었고요. 지금 또 윤영이 형이 비행기 타고 가요라는 예능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요 시즌2가 이제 방송되니까요. 또 제가 고정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예능에서 이제 신현준 선배님이랑 같이 출연을 하는데 윤영이 형이 신현준 선배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저희 팀 막내가 선배님의 아역을 했었다. 이러니까 또 굉장히 놀라시고 또 신기해하셨다는 그런 TMI였고요. 네. 다음은 가비입니다. 이땐 좀 컸네요. 네. 이땐 7년 전인데 찬호가 좀 컸어요. 단이 좋아하는구나. 단이야. 정신 차리십시오 단이. 단이. 단이를 지켜봐. 네. 네, 2012년 갑이었고요. 갑자기 이제 연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폭풍 성장을 한 듯이 찬호가 컸네요. 네. 보고 있니? 23살의 찬호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일했구나 찬호야. 지금도 열일하고 있단다. 네. 2013년 상속자들이 저한테 거의 마지막 활동이었는데 아이콘이 되기 한 1-2년 정도 전이니까 여러분들은 좀 친숙하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시도록 하죠. 네. 기념된다. 아 이때도 게임을 좋아했구나. 저 게임 실제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이 나요. 이거 내 유튜브 이거 제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 그 생각은 못했네. 네. 야 최영도 너 나 왜 피하냐? 피하긴 누가 피해. 엊그제 우리가 본 것 때문에 그러냐? 쪽팔려서? 엊그저께 뭐 참고로 여러분들 TMI로 또 말씀드리면 제가 형입니다. 실제 나이가 제가 형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가 뭘 봤는데? 최영도 그런 건 쪽팔린 게 아니라 그냥 아픈 일인 거야. 네가 뭘 알아? 그런 사정 하나씩은 다 있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고. 사실 나 이사장님 아들 아니야. 뭐? 우리 엄마 따로 있다고. 너한테만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첫 자식이었어? 이걸 레전드 이때 추웠어요 뭐라고? 여러분 지금 학교 앞 분식집에 미쳤어? 이거 안 나? 시간 없다고 일단 좀 가자고. 좀 어딜 만져 이 서자 새끼가. 너 정말 내 얘기 안 들을 거야? 말이 심하잖아. 꺼져. 너 지금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할 거다 최영도. 웃기고 있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상속자들의 제가 그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팬분들한테는 그게 제일 친숙하고 뭔가 재밌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방송인가 뭐 인터뷰에서 또 그 뛰어가는 장면을 또 한 두 번 세 번씩 또 재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그 영상은 없네요. 네. 오늘 7분짜리 아이콘 찬우의 아역 때 연기 영상을 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좀
10년, 12년 전 이렇게 찬우의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달려왔구나. 또 굉장히 귀엽고 괴로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또 보시면서 깔깔깔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손발이 오그라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회가 된다면 또 성인이 된 찬우의 연기하는 모습도 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은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응이 좋다면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우사리의 찬우입니다. 제가 드디어 저희 찬우사리 채널 50만 티셔츠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50만이 되면은 이 찬우사리 티셔츠를 여러분들께 이제 나눠드린다고 제 약속을 드렸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 티셔츠를 50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드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또 뽑은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딱 50장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티셔츠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트위터에 괜찮은 글 쓰셔도 되겠습니까? 트위터에 샵하고 CWSR 또는 찬우사리를 영어로 올려주시고 여러가지 본인의 영상을 올려주시면은 그분들 중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정말 랜덤으로 공정하게 30분을 뽑아서 그렇게 30장을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저 찬우사리 채널에 댓글에다가 이제 제가 올리는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댓글에다가 찬우사리 티셔츠를 받고 싶다 이렇게 아무 댓글이나 이렇게 써주시면은 그 중에서 제가 국적, 나이, 이런 상관없이 또 랜덤으로 20분을 뽑아서 총 50분께 찬우사리 티셔츠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50분밖에 드리지 못한다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공정하게 뽑아서 제가 또 한 분 한 분 다 보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찬우사리 50만 구독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찬우였습니다. 안녕.